그러면서 지금 가장 핫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허위 보도 의혹, 대선 공작 게이트와 관련해서 본인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이야기 들어보시죠. 실제로 그 책을 사시고 1억 6,500만 원을 주신 건 맞으세요? 예,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그 최근에 그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뭐 조우영 씨에게 뭐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저는 뭐 인터뷰 종용을 한 적이 없고 몇 가지 당부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오고 찾아왔을 때는 제가 이 사건 속에서 패닉 상태에 있었고 뭐 오랜 지인으로서 위로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났던 겁니다. 뭐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요?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당시 대회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앙님 선배가 뭐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6,500만 원 준 거 맞다. 그 정도 책값이 있어서 줬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돈을 안 줬다라고 부인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김만배 씨도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도 신학립 씨도 1억 6,500만 원은 책값이다. 적절한 책값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공작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는데 강력경사 출신의 박승민 변호사님. 네네. 법원은 어제 김만배 씨를 왜 풀어준 거고 두 번째는 네. 사실은 김만배 씨가 구속이 되어 있었던 사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거였고 네. 지금 이 의혹은 새로운 어찌 보면 의혹이잖아요. 예, 예. 이른바 대선 공작 게이트 의혹이니까 어제 법원이 왜 풀어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의혹으로 다시 검찰이 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일단은 어제 구속영장 연장 여부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유가 김만배 씨가 2021년 11월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사실은 1심 재판부가 최대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만배 씨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이미 연장됐군요. 예, 그 이후에 석방되는데 2022년 2월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돼 그해 3월에 다시 구속 기소됩니다. 예. 이 상태에서 지난 6개월간 구속돼 오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통상 검찰이 현재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추가로 구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새로운 범죄 사실로 기소를 하면서 추가로 구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에 기소된 사실을 토대로도 구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으로 기존에 기소된 사건을 두고 구속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게 가능해지면 검찰은 얼마든지 쪼개기 기소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를 쪼개기 기소해놓고 애초에 구속 기소한 사안 외에 또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면 확정 판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무한정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통상은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은 되도록 쉽게 받아들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구속기간 연장의 혐의 사실이 횡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이 혐의들은 이미 2022년 5월, 즉 이전에 이미 구속 기소된 사안들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을 두고 재차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니 법원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허위 인터뷰 조작, 뭐 공작 게이트로 할 거면 그냥 따로 다시 기소해. 뭐 이런 검찰 입장에서는 어제 열심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예.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고 검찰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 이른바 보도 관련 게이트 이 사안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추가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행정 절차군요. 그렇죠. 당장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어제 소환을 통보했지만 신학림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시간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불출석했는데 검찰이 상당히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서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미 석방은 됐습니다만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의자 신문 응하지 않을 때는 체포 시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범죄 사실을 꾸려 이 얘기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아 역시 강력기형사가 나오니까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풀리군요. 이게 행정상 기존에 잡아뒀던 혐의로 다시 이제 영장을
연장하는 과정이 어제였고 지금 우리가 한창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다른 혐의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추가로 다른 사안으로 이제 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허위 보도, 윤석열 게이트, 윤석열 커피 보도, 공작 게이트. 어제 김만배 씨가 출소해서 나는 공작을 한 적이 없어요라고 부인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전 상당히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본인의 이 대선 공작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말인지 본인은 분명히 신학림 씨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중수 이 과장이 이른바 밑에 검사시켜서 커피를 타주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사건을 무마시킬 위치에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무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부분은 검찰 수사하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신학림 씨와 했었던 그리고 당시에 대선 3일 전 여러 특정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었던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를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당시 윤석열 중수 이과장은 무마시킬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본다. 본인의 인터뷰 취지를 부인한 건데 기억을 되돌려보면 전주 의원님 대선 3일 전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조차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윤석열 후보가 무마시켜줬다. 대정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공세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김만배 이 허위 인터뷰가 그 공세의 근거였는데 지금 김만배 씨는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했던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더 먼저 밝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발언의 취지를 좀 되짚어보면 한 발을 좀 빼는 것 같아요. 내가 주범은 아니다 지금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인의 어떤 그 책임을 좀 가볍게 하려는 뭐 그런 한 발을 좀 빼는 듯한 그러한 지금 모양새 발언을 했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인정했듯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을의 뭐 사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박모 검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조우영 씨가 그 JTBC 기자한테 한 시간 넘게 이 사건의 지금 주인 검사는 박모 검사였고 윤석열 후보가 아니었다. 윤석열 다시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JTBC 씨는 반대 내용으로 결국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 주인 검사였고 이것을 무마를 시켰다. 이렇게 지금 취지로 JTBC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했어요. 그게 뉴스타파 JTBC 보도 내용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3일 전에 그 3월 6일 2022년 3월 6일에는 또 갑자기 또 이것이 이제 저 커피를 타주면서 무마시켰다 이러한 가짜 인터뷰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좀 본인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부정하는 것 자체는 본인에게 불리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군요. 그렇지만 좀 책임을 좀 면하려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박성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제 영장 기각됐던 거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범죄 수익 재판을 위해서 더 추가 연장해서 구속이 될지 이것을 지금 심리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이 가짜 뉴스 이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 저는 김만배 씨가 또 영장 청구가 될 것이고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님. 네. 지금 김만배 씨는 정작 석방되고 나와서 뭐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안 해줬다.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은 2021년 9월 15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 인터뷰가 아니죠. 일단 보면은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하면은 몰래 녹음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것도 밝혀져야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보면 당시에는 2021년 9월 15일에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자체가 제기되지 않았었고 당시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조우영, 윤석열 뭐 박영수 이런 이름 자체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김만배 씨가 본인 주장을 몰래 녹음했다는 거니까 신학림 씨가 녹음하는 걸 상태를 모르고 한 진술과 지금 검찰에 계속적으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나오면서 한 진술과 어느 진술이 맞을지는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본질은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모 검사냐
박모 검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복 사건에서 조우영 씨라는 분이 얼마나 많은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1,8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고 거기에 역할을 하고 불법 대출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10억 원의 돈을 받습니다. 근데 2021년 당시 주임 검사인 윤석열 대검 중수 2과장 아주 센 자리죠. 부장검사 자리입니다. 중수부에 나는 새도 떨어뜨렸나 중수부에 부장검사 자리고 그때 이 조우영 씨가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누구냐면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구속돼 있는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우영 씨는 아예 기소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3년 뒤인가요? 2014년도에 똑같은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피해자를 생각해서도 밝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건 덮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나 여당에서도 예. 정말 이걸로 피해본 게 있다면 이번에 밝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특검을 통해서 밝혀보자는 얘기입니다. 저 특검은 지금 제가 저 계속 특검 얘기를 하시는데 특검에서 민주당 특검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이 부산저축은행을 수사를 덮은 것이 윤석열 당시 검사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밝히자고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른 이게 가짜 뉴스라고? 그럼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법을 지금 철회를 하셔야 돼요.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50억 수사 중이 제가 지금 발언 중이거든요. 예. 스스로 지금 밝히고 그 특검법을 지금 낸 의도는 이 대장동 수사 무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무마 이 의도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고 대선 공작을 하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나오는 이 마당에 특검을 얘기한다는 건 우리는 끝까지 정말 옥새 작전으로 가겠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고 무마하겠다. 지금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이고 저는 아까 그 김만배 씨가 나온 그 내용처럼 지금 스스로 그 말이 지금 사실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마당에 이재명 당대표 그때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대장동 몸통이 당신이다 윤석열 후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사과하라. 되고요. 가짜뉴스 계속 양산했던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에서 정말 가짜뉴스 양산했던 민주당 의원들 사과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법은 오히려 폐기를 하셔야 돼요. 이 가짜뉴스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밝힐 게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이미 다 이재명 후보 대장동 관련해서 예. 기소가 돼서 9월 15일에 첫 재판 예정이고요. 밝힐 것 지금 다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덮으려는 것을 오히려 밝혀야 되겠죠. 오히려 지금 김만배 씨조차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한 만큼 이걸 공세했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사과해야 된다. 네. 한민수님. 한번 보시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건데요. 2년간 정말 매섭게 탈탈 털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된 혐의가 물증이 1이라도 나왔겠습니까? 나왔습니까? 나왔다면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밝혔을 겁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미 이 알려진 사안 아니겠습니까? 2021년 9월 15일 날 인터뷰했고 바로 한 달 뒤쯤에 조우영 씨가 자기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했다면서요. 그러면 검찰은 알고 있었죠. 그 진술을. 그 진술을 거의 2년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후쿠시마랄지 최상병 문제 홍범도 장군 역사 지우기 지지율 뚝뚝 떨어지니까 들고 나온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그러면 보시죠. 2011년 그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의 출발 비리의 출발로 보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사가 정말 1이라도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는 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부산저축은행 1이라도 수사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지금 구속되거나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두 분 아닙니까? 실제 돈이 굴러가가지고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대로 밝혀야지요. 아니 왜 그렇게 당당하다는 분들이 특검을 피합니까? 아니 이걸 대선 정치 공작 게이트라면서요. 근데 지금 검찰이 많은 국민들부터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만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확인 안 된 내용을 계속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합니다. 흘립니다. 리크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여론을 호도하고 프레임을 알겠습니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피곤하게 2년째 하지 마시고 아니 특검 국회에서 네. 통과되면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하자. 거예요. 예. 아니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이 수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정합니까? 하자는데 왜 이렇게 피하십니까?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